Let's drop the beat. 오, 이분은 좀 한전 직원 같은. 정확히 파악하시네요. 네, 제가 한전 부지에서 요즘 일을 하고 있어가지고 한전 직원. 한전 알아? 뭐죠, 한전? 한국 전력 회사죠. 한전 직원 컨셉이에요. 색이 좀 바래가지고 좀 있다 보니까 약간 좀 이렇게 됐네요. Fade away. 빛바랬죠. 누진세는 저는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 전기를 많이 쓰는 쪽이거든요. 그래서 자, 이제 너무 많이 벗어났고요. 이제 문제를 풀도록 하죠. 자, 팩폭 저 모르고요. 가서 이제 문제를 풀 거예요. 자, 이제 프로나세이션 부분으로 이제 시작을 하겠습니다. 프로나세이션 저번 시간하고 비슷해요. 이제 우리 지훈 씨가 우리 브리티시 스타일을 볼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 현서 씨죠? 현서 씨가 이제 아메리칸 스타일의 영어를 구사를 좀 해주실 거예요. 도움이고요. 자, 우리 왕조 중에 제일 훌륭한 왕조 중에 이름이 있죠. 뭐라고 부르시죠, 이분? 세종, 킹, 킹 세종. 그렇죠. 킹 세종이 네, 한글을 창제하셨죠. 그렇죠. 근데 리워드요. 오늘 리워드 한번 보세요. 누가 가져갈 것인지. 자, 일단 보시고요. 오늘 자, 킹 세종 뭡니까 여기?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나이, 자, 왕조는 보통 어떻게 읽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디너스티. 자, 예, 브리티시 스타일로 다이네스티가 아니라 뭡니까? 디너스티. 자, 여기는요. 오케이, 다이너스티. 여기 지금 약간 저돌적이었어요. 세종대왕의 킹을 붙이지 말아달래요. 뭘 붙여야 될까요? The Great King이라고 붙일까요? 아, 여기 지금 채팅이 많네요. 그래서 여기는 디너스티, 여기는 뭐였습니까? 에 다이너스티. IELTS에서는 문제에서는 보통 자 다이너스티가 보통 자 같이 따라 읽어보죠. 디너스티로 훨씬 더 많이 나온다. 그래서 왼쪽 거를 읽으셔야 돼요. 왼쪽 거 이해되셨나요? 디너스티, 디너스티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제 넘어가고요. 이제 조선 왕조가 되면서 혁명도 일어나고, 자, 따라 읽으시고요. 디너스티. 좋아요. 자, 두 번째 들어갑니다. 두 번째. 두 번째 한번 가보죠. 두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단어죠, 이거? 자, 인류가 어떻게 됐죠? 인류. 즉, human beings가 ape인가요, 이게? 자, 어떻게 했습니까? evolutionize. 됐나요? evolutionize. 그쵸? 동사인데, 자,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여기서 브리티시 스타일 한번 읽어보시죠. evolution. 그쵸? evolution. 그래서 자, RRA evolution으로 읽어야 되고요. 자, 어떻게 읽죠? evolution. 좀더 크게 한번 해볼까요? evolution. evolution이라고 읽으면 되겠죠. 오, 진화. 그래서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자, 이 뭐라고 읽죠? 자, 한글로 써서 이게 좀 우리 세종대왕님의 느낌을 받아서 evolution과 evolution으로 한번 가보죠. 이해됐습니까? IELTS 리스닝 문제에서 엄청 나옵니다, 이 문제가. evolution 그리고 evolution으로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오케이, evolution complete. 좋습니다. 한번 넘어가 볼까요? 이제 사물개그가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죠, 이거?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화분이 아니라 이게 뭡니까? 계속 비주얼이 장난이 아니래. 꽃을 든 남자래요. 아니, 이거만 보니까 꽃이 여기에 껴져 있죠, 여기. 이거 뭡니까,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화분 말고요? 꽃병. 꽃병. 꽃병 영어로 뭐라고 하죠? Vase. 아, 뭐가 꽃이고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네요. 플라워 팟. 좋은데. 자, 이거 한번 읽어보죠. 이거 뭐죠? 이게 만약 꽃병이래요. 꽃병. 꽃병 어떻게 쓰죠? 여러분, 여기서 IELTS 문제 다 틀립니다. Borrow plants래. 꽃병, 꽃병. 병을 그냥 직역하셨네요. 꽃병, 꽃병 영어로, 빨리. 자, 꽃병. 뭐라고 하죠? 자, 여러분, 꽃병, 영어로. 그렇지. 제이슨 킹, 당첨. 아주 훌륭합니다.
제이슨 킴. 자, 들어갑니다. 여러분, 꽃병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꽃병이에요, 병. 그죠? 자,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읽습니까? 한번 써보세요, 여기다가. 타자로 한번 써주세요, 타이핑. 좀만 기다리세요. 버퍼링이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돼요. 오, 오, 바스. 비즈는? 비즈는 뭐예요? 오, 베이즈. 오, 좋습니다. 한번 지훈씨가 한번 여기 읽어볼까요? 바스. 네, 여기는 a vase 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우리 여기 현수씨 한번 읽어보자. 뭐죠? 베이스. 베이스라고 읽으시면 되죠. 저기 자꾸 여기 왼쪽 거 저기 넘어오지 마시고요. 알겠죠? 남의 똥이 또 커 보인다고. 너는 자꾸 저기 넘어오시면 안 돼요. 저기 지금 우리는 어? 딱 선이 갈라져요. 지금 미국 갈 거잖아요. 그쵸? 미국 갈 거시면 어때? 근데 중요한 건 영국 영어 스타일을 구사하셔야기 때문에 자 이거 뭡니까 바로 네, 보통 vase. 그래서 vase라고 읽으시면은 보통 꽃병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학생들이 리스닝 섹션 1에서 예전에 틀렸는데 많이 틀렸었어요. 미국도 IELTS 보나요? 미국 가시는데? IELTS도 봅니다. 미국 가 본대요. 미국 가. 미국 가시잖아요. 미국 어느 쪽으로 가세요? 메릴랜드. 여기는 캘리포니아. 캘리포니아 쪽으로 가시는데 둘 다 IELTS 보셔야 되죠. 네. 몇 점 따셔야 돼요? 6.5. 여기는 7.0. 여기 7.0 따셔야 되는데요. 제가 만들어 드릴 거고요. 제가 약속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약속, 오케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요. 토플? 토플은 IELTS를 보시고요. 토플은 토플도 보긴 보는데 왜 근데 IELTS 선택하신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IELTS가 캐나다랑 그 영국 다 가능하다고 하시고. 왜 그러냐면 IELTS가 영국도 possibility 즉 가능성이 있고 캐나다도 있고 미국도 다 받아준대요. 그래서 IELTS가 좀 더 어떻다? flexible 해서 그죠? flexible 좀 더 융통성이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을 해서 보았대요. 그렇다고 뭐 토플이 융통성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그래서 꽃병 뭐였죠? 머프머프님 약속 드릴게요. 열심히 하신다면 아시겠죠? 자 뭐였습니까? 유연한. 자, 유연한이 아니었고요. 자, 꽃병, 꽃병 이거 뭐였죠? 꽃병? 그렇죠. 제이슨 킴 난 너무 마음에 들어. 제이슨 킴 커피 사드릴게요. 제이슨 킴 누구죠? 제이슨 킴이? 제이슨 킴 당첨. 오늘은 즉흥적으로 제가 참여 높으신 분 제가 사드릴게요. 제이슨 킴 has been chosen. 오케이? 특이할 커피. 커피 제이슨 킴 당첨.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오케이, 여기 vase. 오케이, 넘어갈게요. 자, 또 하나 더 들어가죠. 여기 모바일 폰 들어가면 이제 자, 이거 다시 총 결산이에요. 이거 다시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읽는 거?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바로 또 쌀게요. 모바일. 여기 모바일. 자, 옆철 갔는데 이동 서비스 어떻게 읽어야 돼? 모빌. 모빌이에요? 아니면은 모 몰이에요. 자, 모블. 읽어보세요. 네, 모블. 그렇지, 제이슨 킴. 하, 대박이네. 아, 제이슨 킴 너무 좋아. 모블, 모블이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출장 서비스 하면 뭐예요? 뭐예요? 뭐라고 해요, 보통? 모블 서비스.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사고 난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바퀴가 터졌어요. 타이어가 파스가 났어요. 그렇죠? 홀이 생기거나. 그럼 뭘 불러야 돼요? I need to call the mobile service. 그걸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뭐가 보내는 거야? 자동차를 리페어 해주는 그 엔지니어라도 엔진 메케닉이라고 하죠. 메케닉이 와서 고쳐주게 되는 거죠. 이해되나요? 네. 그러면 자 이거 총결산 하나 더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요거 한번 해보죠. 여기 요거 저번 시간에 다루었던 건데 이거 우리 보통 레저라고 많이 하는데 뭐라고 하죠 여기 왼쪽? 자, 레저. 그쵸. 브리티시는 레저. 레저였죠. 자, 현성 어떻게 읽죠? 레저. 레저. 그쵸. 레저. 그래서 레저. 레저. Do you like leisure activities? 좋아하나요? 어떤 종목 좋아하나요? What kind of leisure activities? Swimming. Swimming. 우리 지훈 씨는요? Snowboarding. 스노보딩. 라이더예요?
아, 그건 아니고요. 점수 따면 저랑 한번 타러 가시죠. 스노우보드. 오케이. 그래서 왼쪽은 예, 뭐였죠? British. 오른쪽은 뭐였죠? 리저는 American이라고 주면 되겠죠. 됐나요? 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거 한번 더 해보죠. 여기 밑으로 가서 여기 한번 봅시다. 여기 뭐죠 여기? 자, 의회였죠? 의회. 의회 뭡니까 여기 지금? 자, 읽어보죠. 이것도 많이 나오죠. 리스닝 문제에서. 뭐라고 읽죠? Parliament. 그쵸. Parli 뭐라고 읽어야 되죠? Ment. Parliament. 그쵸. Parliament. 그리고 여기는요? 그쵸, 여기는 Parliament, 그리고 Parliament, 그 다음에 Parliament 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죠. 보풍이 좀 강한가 본데요, 오늘? 제가 좀 한전 직원이니까 제가 좀 수리를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네네. 한전 직원답게 제가 오늘 딱 의상을 딱 챙겨왔잖아요, 딱 이렇게. 그렇죠? 이상무? 제가 오늘 한전 엔지니어 수리! 알겠죠?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릭사 엘츠랑 함께 하면 이렇게 재밌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수업 때 하는 게 더 재밌나요? 이게 더 재밌나요? 수업 때 어떤 게 재밌었어요? 선생님. 선생님 뭐요? 자, 어느 사람이요? 둘 다 재밌습니다. 수업 때 뭐 특징적으로 재밌었던 게 있었나요? 딱 뭔가 재밌었던 거? 특징적으로... 없어요? 자, 자 하나 더. 공무원들 비상 걸렸을 때 입는 옷 같대요. 아, 그거 뭐죠? 세월호 뭐 이렇게 딱 그런 옷. 그거 제가 맞아요. 찰진 드립. 찰진 드립. 아, 맞습니다. 찰진 드립. 일어나세요. 네, 자, 바로 이제 진행하죠. 자, 같이 읽어보죠. 자, Parliament. 그 다음에 Parliament 외워주시고요. 이거 많이 나왔습니다. 예, 네, 조만간에 나가세요. 일어나세요. 등등의 단어 많이 나오는데 이모티콘으로 나올 계획이에요. 아마 카톡으로 나올 거야. 아마 그런 호통 치는 거. 어린이 과학 수사대 느낌도 났네요. 과학 나 이렇게 과학 나 이렇게 아시겠죠? 사실 오늘 이렇게 게스트를 모시고 보니 하니를 좀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우리 보니 하니가 좀 약간 쉽게 되지 않아가지고 보니 하니 아시죠? 반갑다. 왕강기 아시죠? 왕강기 영어로 뭐죠? 즉흥적으로 해볼까? 왕강기 영어로 뭐야? 왕강기. 어. 왕강기 영어 뭐야? Descending Lifeline이었잖아. Descending Lifeline. 아, 오늘 의상을 가지고 지금 제 많이 혼나네요. 정말. 곤돌라. 동물 조련사 느낌 같아요. 저는 그거. 엘리펀트를 좀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팝 뭐죠 그거? 정준하가 키운 거 뭐지? 도토의 아버지가 되는 게 꿈입니다. 이렇게 디센딩 라이프라인 타고 내려가셔야 되고요. 도토 잠보. 자 이제 하나 더 해보죠. 우리 지금 북한에서 지금 또 나왔죠? 무슨 단어 나왔습니까 여기 지금? 뭘 많이 날리죠? 자 브리티시요. 미사일. 여기는 미사일. 자 여기는요? 여기는 미술이 되겠죠. 같이 한번 따라해 보죠. 미 사이와 나 뭐죠? 미 미술이 진행이 되겠죠. 제가 이제 저도 이제 군대를 이런 포병 쪽으로 갔어요. 포병은 아니었고요. 박격포를 갔는데요. 아주 이런 미사일을 날리는데 아주 제가 포수 역할을 단단히 했죠. 아, 미술은요, 지금 보면 로켓하고의 차이가 크죠. 로켓은 우리 뭐 이거고요. 그쵸? 그러니까 로켓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이 밑에 있는 이 핵탄두를 날리기 위한 로켓이라고 보시면 되고, 미술은 보통 뭐를 의미합니까? 보통 한마디로 이런 무기들을 추진하는 역할들이죠. 근데 로켓의 역할은 더 강하지 않나요? 더 많죠. 예를 들면 인공위성을 띄우는 역할을 한다던가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아니 K9 아니고요. 저는 그냥 박격포입니다. 수색 쪽으로 나왔고요. 자, 열쇠 부대. 맞아요. 열쇠 부대. 단결. 저는 이제 민방이고요. 더 이상 이제 예비군을 가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해볼까? 저의 지금 뭐가 많이 지금 나갔죠? 그러니까 나의 어떤 열쇠 부대가 내 군대였다는 것도 나왔고 뭐가 많이 지금 개인 정보가 지금 너무 많이 잘못 들었습니다. 개인 정보가 너무 많이 지금 노출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정보가 노출됐죠. 뭐라고 합니까? 개인 정보.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 뭐라고 읽죠? 자, British 뭡니까? Privacy. 자, privacy. Privacy. 자, American 뭐라고 읽죠? Privacy. 그쵸. Privacy. Privacy라고 읽는 거죠. 이해되나요? 좋아요. 자, 이제 하나 더 들어갑니다. 이제 하나 더 들어가요. 자, 밑으로 내려가세요. 밑으로 내려가서 여러분 짤막하게 퀴즈 한번 낼까? 자, 여러분 집중하고 들으세요. 오늘은 뭐 퀴즈가 딱히 없었는데 퀴즈 하나 드릴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이런 약들 있죠. 약 처방전을 받지 않습니까? 약 영어로 뭐라고 하죠? M으로 시작하는데 M. 엠으로 시작하는데 어? 자, 스펠링 써주셔야 돼요. 오, 글래니님 대박이네. 맞습니다. 자, 글래니님 당첨 축하 한번 해드리죠. 신속 파고다 오시고요. 자, 커피 한번 사드리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너무 재밌죠. 자, 근데 우리가 메디슨이냐 참 헷갈려요. 그쵸? 브리티시는 어떻게 읽죠? 메디슨. 네, 메디슨 그쵸? 자, 아메리칸 갔었다? 약을 먹어야 돼, 내가. 그치? 어떻게 얘기하시죠? medicine. 그래서 medicine. 그쵸? medicine. 그래서 medicine과 medicine의 차이점이라고 보면 되죠. 같이 한번 타자 한번 써볼까요? 한글로 우리 세종대왕님의 어떤 그런 한글 실력으로 한번 발음을 표현해보죠. 어때요? 아, 제이슨 킴이 진짜 대박이네. 열정적이네. passionate about. 그쵸? medicine. medicine. 최고네. 최고. 어, 제이슨님 대박이네. 왜 이렇게 빨라요? 자, 그러면요. 이 medicine 안에는 뭐가 많습니까? 바로 뭐가 많죠? 다시 또 재탕 들어갑니다. 자,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이거 지금 뭐라고 하죠? 이거? 그러면 상표 가렸어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얘기해서 웃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영어를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외국 갔다가 사오신 거예요. 외국 갔다 사왔어요. 지금 뭐라고 써있어요 지금? 저 먹으라고 사온 거예요 이거. 1년째 지금 방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뭐라고 써있습니까? 저 먹으라고 사왔는데 지금 이렇게 써있죠? 네. 네, 메일이 아니라 위민용을요. 이걸 250개짜리 산 거예요. 이게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1년째 못 먹고 있어요. 제가 우리 어머니, 우리 남궁 여사님인데요. 남궁 여사님이 지금 1년째 이거 못 먹게 하고 있습니다. 저를. 그래서 어머니가 영어를 못하셔가지고 메일로 사오셨어야 되는데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어요. 덥나요? 네. 도네이션 오케이. 열심히 한 분한테 드릴게요. 이거 여자친구 드리든지 하세요. 제가 이거 아시겠죠? 1월달 제가 개강 상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이거 비싼 거예요? 아시죠? 이거 센트럼 이거 50개짜리 비싼 거예요. 이거 드릴게요. 오케이? 좋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뭐라고 하죠? 여러분? 자,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보통 supplementary products 들어보셨어요? supplementary products supplementary products supplementary products 혹은요 이렇게도 들어가요. complement 뭐라고 하죠? tory product. 그래서 complementary products 뭔 뜻이에요? 한마디로 보충 제라고 보시면 되겠죠. complementary 들어보셨나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써있는 거 보면 네, supplement라든지 complementary라는 단어가 많이 보여요. 이렇게 mineral supplement 그죠? 좋은 단어를 알았네요. 그쵸? 총 50가지 뭐가 들어가는데 immune function, eye health, dental, 다음에 bone. 대박이네. 됐죠? 여러분 이거 제가
다음에 퀴즈 상품으로 드릴게요. 이거 대박 상품이다. 그죠? 자, 그럼 넘어가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인공적으로 아티피셜로도 섭취를 할 수 있지만, 그쵸? 그죠? 아, 여자분이요? 갖고 싶어요? 이거 갖고 싶어? 아직 별로 반응 안 했는데. 아, 이거 발음 안 했군요. 자, 발음 한번 해보자, 우리. 자, 지우씨, 먼저 여기. 비트민. 그쵸? 비트민. 비트민. 이게 어떻게 발음하죠? 아메리칸. 바이러맨. 그렇지. 딱 어디 갔어? 내가 만약에 미국 가서, 보통 미국에서도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보통. 제가 알기로는 호주는 영연방 국가를 따라서 보통 뭐라고 하죠? 케미스트. 케미스트가 뭔지 아세요? 약국이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보통 아메리칸에서는 제가 이걸로 알고 있어요. 뭐라고 하죠? 파마시. 그거 또 뭐라고도 하죠? 드러그. 드러스토어. 그 스토어라고도 하는데 케미스트는 무조건 영연방에서 진짜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서가 파마시에 가서 뭘 달라고 해요? 보통? 비타민. Can I get some vitamin? 근데 내가 만약에 케미스트로 가면은 뭘 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예, 비타민을 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건 뭐 호주에서는 혼용입니다. 뭐 뒤에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고요. My chemist? 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저기 러블리 니누님 오늘 괜찮으세요? 네네. 혼자 너무 빵 터지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우리 비타민을 이렇게 섭취하는 방법도 있지만 아티피셜로 어떤 방법이 있죠? 또? 이렇게 뭐예요 이거? 방울토마토죠? 보통 체리토메이토라고 얘기를 하죠, 그쵸? 그래서 이 토마토에는 뭐가 많습니까? 뭐가 많죠 여기? 하나씩 한번 시식 한번 하실래요? 드세요, 드세요. 좋아하잖아. 드세요, 드세요. 이거 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거 토메이토 마리아산. 그래서 자 이거 어떻게 발음하죠? 우리 지윤 씨부터 해볼까요 여기? 토메이토. 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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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요? 토메이토. 그렇지. 토메이토 좋아요? 그러면은 마트 가셔 마트 가든지 저기 샵 가셔서 Can I get some tomato? 우리 지윤 씨만 영국 갔어요. 어떻게 얘기해요? Can I get some tomato? 토마토. 그죠? 연말 결산 답죠. 그래서 제가 상식 하나 알려드릴게요. 상식이 있는데요. 토마토는요. Contain. 그죠? Contain 아시죠? 어떤 게 많죠? New? Traditional. 크게 한다고요? Ingredients. 다 많습니다. 그쵸? 예를 들면 뭐가 있죠? 그 성분? Lycopene. 그죠? Lycopene. 라이코펜, 리코펜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거를 가열하거나 아니면 어떻게 했을 때 그 올리브유 같은 걸로 이렇게 볶았을 때요. 라이코펜 성분이 총 6배나 증가를 한대요. 그래서 네. 안티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캔서 이펙트. 무슨 뜻이죠? 안티 캔서? 항암 효과가요. can be maximized 몇 배? 여섯 배. Around 6 times. So, anti-cancer effects가 6 times나 높아진대요. So, tomato contain nutritional. 아, 소문자로요? 가독성이 떨어진대는데? 러블리 니누님 너무 저돌적으로 지금 들이대시네요. 아, 안티소셜 비헤이비어 하시대요. 러블리 니니님. 이해되셨나요? 그럼 토마토 먹기 운동 저랑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퀴즈는 사실 뭐 없었고요. 당첨자는 아까 열심히 해주셨던 누굴 뽑을까요? 아까 안티캔서 이펙트 can be maximized. 오, 민강님이 써주셨네. 고맙습니다. 한전의 손을 나왔기 때문에 제가 Korean Electricity 거기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잘 영어를 많이 못했어요. 오늘 당첨자는 제임스 킴님하고요. 그 다음 또 누구 있죠? 아까 그 누구였어? 아까 여성분 누구였지? 어? 나갔나봐. 아까 누구 있었잖아요. 아랄레이님을 추천하는데 본인이 본인 추천하나요?
아까 누가 있었는데 없네. 메디슨 쓰신 분. 어, 메디슨 쓰신 분 아까 누구였죠? 어, 여기 있는데 글래니님. 글래니님 나갔어. 그죠? 아, 글래니님이 나가셨어요. 글래니님이 없어요. 일단 우리 준규님, 아, 준규님 맞죠? 아까 제이슨 김, 제이슨 김님 당첨되셨습니다. 인정. 박수 한번 보시죠. 어, 릭스 IH의 열정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많이 준비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요 제가 뭘 준비할 거냐면 이제 영국 영어와 이제 우리가 미국 영어 이제 어느 정도로 다 많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달부터는 뭘 할 거냐면 스피킹 파트 1, 스피킹 파트 1 있죠? 기출 문제들을 저랑 같이 다루도록 할 거예요. 연말은 여기까지 끝을 내고요.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파트 1이기 때문에 문제도 되게 쉬우면서 공부도 되고 공짜로 공부하는 그런 느낌이 아마 물씬 날 겁니다. 이분들요? 왜 이분들 너무 막 케미가 좋나요? 고정? 고정할까요? 고정? Fixed? 아, 고정하래. 고정 네. 가능? 고정 가능? 오케이? 오, 고정! 좋아요. 어, 뭐야? 왜 주먹을 쳐? 이상한 분이시네. 고정. 오케이. 어, 안구 정화됐대. 안구 정화.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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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정 아니야? 아니, 안정이야. 닉쌤은 고정 출연이죠. 왜냐? 왜일까요? 릭스 IH니까 그렇죠. 여러분 어차피 릭스 IH로 다 돌아오시게 되거나요 다 저랑 같이 함께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릭스 IH와 함께 하시고요. 어차피 돌고 돌아서 다 저한테 오시게 돼 있답니까. 자, 아시겠죠? 말이 안 나오세요. 네, 과부하 걸린 것 같고요. 어, 연말 다들 잘 준비하고 계시죠? 제 생각에는 제가 갑자기 생각난 단어인데요. 어, A New Year 소문자로 써드릴게요. 갑자기 생각난 단어예요. 최근에 본 단어인데 is a like a blank paper. 그쵸? So you can fill your things with your pen. 아시겠죠? 그러니까 새로운 이유는 like a blank paper와 같아요. So you can fill your things with your pen. 그렇기 때문에 어, 아주 좋은 것들 많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걸 다 이루었으면 좋겠어요. 어, 근데 그건 누구랑 같이 하면 되죠? 네이과 함께. 그렇죠. 그래서 with, in, 신촌. 그렇죠? 하고다. 아시겠죠? 오케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고요. 어, 릭사이치는 어떻게 계속 어, 끝까지 가나요? 여러분들 점수를 다 높이 딸 때까지 끝까지 헤쳐 나가겠습니다. 파이팅 하시고요. 네네네, 그렇죠. 항상 노력하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그만 가보도록 할까요? 자, 인사하시고요.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 Happy New Year. 자.